네.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2월 18일자 기사네요. 멸치, 빙어 등 작은 생선 통째로 자주 먹는 여성 오래 산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렇겠죠. 그 칼슘도 풍부하고. 내장까지 통째로 멸치와 빙어 등 작은 생선을 내장까지 통째로 자주 먹으면 암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나고야대 의대 연구팀은 작은 생선을 통째로 섭취하는 것은 사망률이 어떤 영향을 끼친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인은 뱅어, 빙어, 정어리 등 작은 물고기를 선호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멸치나 뭐 이런 작은 생선을 특히 뼈 내장까지 포함해 통째로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연구에는 35에서 69세 사이의 일본인 8만 802명, 남성 3만 4,555명, 여성 4만 6,24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작은 생선 섭취 빈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누고 9년간 추적 관찰을 했다. 작은 생선의 예로는 열빙어, 사사모, 뱅어, 빙어, 말린 작은 정어리 등이다. 연구 기간 동안에 2,482명의 참가자가 사망했다. 그 중에 약 60%인 1,495명의 사인이 암이었다. 연구자들은 작은 생선을 한 달에 1회 내지 3회 이상 먹은 여성은 이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암이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작은 생선을 한 달에 1 내지 3회, 주 1 내지 2회, 주 3회 이상 먹는 여성은 거의 먹지 않는 여성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각각 32%, 28%, 3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각각 28%, 29%, 36%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남성에게는 작은 생선 섭취량과 사망률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아마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칼슘이 많이 아이한테 빠져나가니까 뼈채 들어있는 생선이 많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멸치에는 칼슘, 칼륨,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칼슘은 생멸치를 기준으로 100g당 509mg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보다 5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또한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예방 및 노화 방지에 효과적 각종 무기질이 단백질도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아이의 신체 발달을 도와주는데 기능도 탁월하다. 연구의 저자 카사하라 박사는 작은 생선 누구나 먹기 쉽고 머리, 뼈, 내장 등을 통째로 섭취할 수 있다며 작은 생선의 특유 미량 영양소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공중보건 영양에 최근 게재됐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건강 코멘트는 우리나라도 멸치나 작은 말린 생선을 여러 가지 요리에 자주 조리해서 먹습니다. 작은 고기는 내장이나 머리를 떼지 않고 그대로 먹기 때문에 통째로 먹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또 장수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이 작은 멸치라든지 또 뭐 말린 새우라든지 그 여러 가지 잔새우들을 또는 작은 뭐 정어리나 멸치 이런 종류를 많이 먹는데 그걸 볶아서도 먹고 다른 뭐 고추라든지 이걸 같이 섞어서도 먹고 조림에도 먹고 그러는데 뭐 뼈 건강이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18일자 기사 멸치, 빙어 등 작은 생선 통째로 자주 먹는 여성 오래 산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